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알아보는 스포츠그램 시간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이 뭐냐는 설문조사에서 피겨 스케이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피겨는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죠. 올림픽의 전초전격인 이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 강릉에서 열립니다. 자, 한성윤 기자. 네. 먼저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 이게 어떤 대회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4대륙이라고 하면 바로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4대륙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런 대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피겨 자체가 유러피안 스포츠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유럽 피겨 선수권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가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입니다. 유럽 피겨 선수권은 역사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사실 세계 피겨 선수권보다 유럽 피겨 선수권이 5년 먼저 발생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대륙 피겨 선수권은 역사가 좀 일천한 편인데요. 예전에 유럽 선수권에는 유럽 선수가 아닌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남녀 모두 미국, 캐나다 선수가 우승하다 보니까 유럽 피겨 선수권은 유럽 선수만 출전하게 됐고 네. 비유럽 선수들은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50년 후인 1999년도에 4대륙 피겨 선수권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4대륙이라고 하더라도 남미나 아프리카 선수들은 좀 소외된 편이라죠? 일단은 소외됐다기보다 출전은 하긴 합니다만 성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는 4대륙 대회지만 4개국 선수들이 거의 메달을 독식해서 4개국 피겨 선수권이다 이런 말 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메달 분포도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216개의 메달 중에 213개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세 번이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2009년도에 김연아 선수가 땄던 금메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종목별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스댄스, 캐나다는 남자, 그리고 중국은 페어, 일본은 여자 이렇게 네 개국이 완전히 특징까지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대륙 대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 않나요? 바로 2년 전에 목동올림픽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4대륙 대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개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뭐 전주, 고양, 강릉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시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를 보면은 타이완이 또 세 번이나 개최를 한 것이 네.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피겨 강국인 일본은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4대륙 대회 개최를 많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가 4대륙보다 세계선수권을 무려 6번이나 개최를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계선수권은 일정 정도의 관객 규모 그리고 빙질 등 그러니까 경기장이 기준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것이 부족했던 경우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세계선수권 개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부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죠. 예, 미리 보는 뭐 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 우승자 중에 1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의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2명, 일본의 한유 그리고 중국의 진보양이 모두 참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얼마 전 1월 달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번이나 이제 4회전 점프를 뛰었던 미국의 네이선 첸이 참가를 하게 되고 네. 뭐 일본의 우노 쇼마 같은 이런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이 선수들 중에 올림픽 금메달에 나올 확률이 80% 정도 된다 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특히 한유, 일본의 한유는 방금 사진으로도 봤지만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외모인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또 일본 팬들도 많이 온다죠. 소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이번에 강릉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본 팬들이 천여 명 이상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벌써 A급, B급 좌석은 거의 매진이 됐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유 같은 경우는 예전 김연아 선수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팬들이 한 천여 명 가까이 원정 응원을 간 것처럼 일본의 국민적인 영웅인 한유를 보기 위해서 천여 명 이상의 일본 팬들이 몰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차준환 선수가 있죠. 이번 대회 출전하나요? 차준환 선수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문수라든지 유영 같은 선수들은 네. 주니어여서 이번 대회 출전을 못하고요. 이번 대회는 남녀 모두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성적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정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본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다빈, 김나현, 남자의 김진서, 이준영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박수를 많이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성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